뭐 하고 계세요? 어. 자, 다 됐다. 으아! 깜짝이야. 어제 밤새도록 슈퍼카를 개조했단다. 이제 바닷속 구석구석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바다로 가보렴. 그럼 알게 될 거야. 정말요? 얼른 가봐야지. 슈퍼젯 출동이다. 신호잖아. 얼른 가보자.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 왜 그래? 머리야. 여긴 어디지? 분명 바닷속이었는데. 답답해. 어?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 거야? 당장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해. 레오 박사? 슈퍼즈,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그런 것도 모르다니.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알려주도록 하지. 여긴 바로 고래 뱃속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건... 바다 안가운데서 마시는 코코넛 주스는 정말 맛있군. 그 뭐지? 이 바보 같은 고래! 감히 레오 박사님을 삼키더니! 뚱뚱 치킨! 당장 나갈 방법을 찾아내! 네, 레오 박사님! 당장 그만둬! 고래가 아파하잖아! 그래! 저기로 나가면 될 것 같아! 꿈쩍도 하지 않아! 바로 그거야! 슈퍼카! 고래 입속으로 밧줄을 보내줘! 좋았어!
여기서 평생 못 나가는 거야? 슈퍼잭, 들리니? 아빠, 전 지금 고래 뱃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 슈퍼카와 통신하는 걸 들었어. 고래의 목젖을 간지럽히면 숨구멍을 통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목젖이요? 저기 있다! 땡땡치킨, 당장 저 목젖을 간지럽혀라! 네, 레오 박사님! 너무 높잖아. 내가 도와줄게. 너무 높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높아서 잡을 수가 없어. 어떡하면 좋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응? 슈퍼 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강화시켜 고래 뱃속에서 탈출하자. 응? 점프력을 높이려면 시금치가 필요하지. 시금치에 비타민 A, 치즈에 칼슘, 파슬리에 카로틴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시금치 한 단, 모짜렐라 치즈 100g, 파슬리 가루 약간,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시금치 피자. 고래야, 앞으로는 아무거나 먹지 않도록 해. 잘 가. 그런데 레오 박사는 어디로 간 거지? 빨리 빨리 밀지 못해? 레오 박사님! 사랑하자, 레오 살려! 끈적끈적 풍선껌!
못 이긴다니까. 얘들아. 어? 여기서 뭐해? 쟤, 너 얼굴이 왜 그래? 룬한테 또 졌어. 비키, 너도 풍선껌 크게 불기 내기 할래? 요즘 유행이잖아. 풍선껌? 이게 뭐야? 너희들! 이렇게 함부로 껌을 뱉으면 어떡해! 내 예쁜 구두에 붙어버렸잖아! 미안해! 뭐? 미안하다고! 아! 비키! 네가 자꾸 말 걸어서 터져버렸잖아! 뭐라고? 기다려. 어차피 또 질 텐데. 형, 두고 봐. 풍선껌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풍선껌 하나 주세요. 미안하지만 벌써 다 팔렸어요. 네? 전부 다요? 그래, 요즘 엄청 유행이잖니. 꼭 사야 하는데. 다른 가게로 가봐야겠어. 저거렴. 잭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게 뭐야? 덩크 슛! 아니, 떨어져!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이 바닥에 버린 껌딱지로 만든 끈적끈적 폭탄. 온 마을을 껌딱지로 만들어주마. 뚱뚱 치킨 출동! 네? 레오 박사님! 너희들은 또 언제 붙은 거야? 똑바로 하지 못해! 마을에 사건이 일어났다. 아니, 저긴 잭이 다니는 학교예요. 론, 얘들아.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아래아래요. 아주 좋아. 이젠 마을 쪽으로 가서 엉망으로 만들어볼까. 당장 멈춰. 대학.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학교가 온통 엉망이 됐잖아. 이 재미있는 걸 왜 그만두냐. 너도 맛 좀 봐라. 도망쳐도 소용없다. 계속 피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 총을 빼앗아야겠어. 간다.
언제 붙은 거지? 걸려들었구나 슈퍼잭. 어떠냐 끈적끈적 폭탄 마신. 포기할 수 없어. 메노 맞아봐라.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발명품이 쉽게 끊어질 리가 없지. 이번엔 내가 이겼다. 오래 오래. 발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어떡하면 좋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몸의 기초 대사량을 키워서 끈적끈적 껌에서 탈출하자. 몸의 기초 대사량을 키우려면 아스파라거스가 필요하지. 아스파라거스의 섬유질,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담은 아스파라거스 한 단. 하! 올리브오일 90ml,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려주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하늘로 날아올랐잖아. 굿! 슈퍼 냠냠 파워! 그렇다면 큰 풍선 껌으로 해치워줘봐. 비키, 구두는 괜찮아? 하, 몰라. 아까는 미안했어. 앞으로는 아무데나 껌을 뱉지 않을게. 이번엔 용서해줄게. 그런데 론은 어디 있어? 얘들아. 론! 너 얼굴이 왜 그래? 풍선감을 너무 씹어서 턱이 부었나 봐. 정말? 너랑 풍선불기 대결하려고 풍선껌도 가져왔는데. 우와! 풍선껌은 이제 그만! 떼굴떼굴 바퀴 대소동!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가 선물해주셨다. 진짜 멋있다. 나도 한 번만 타보자. 안 돼, 내 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태워주라. 안 된다니까. 이건 나만 탈 거야. 씨,
난 킥보드 타고 갈 테니까 너는 학교 버스 타고 천천히 와. 어? 어? 나도 태워줘. 이제 바퀴만 달면 완성이다. 뚱뚱 치킨 바퀴를 가져와. 박사님, 이제 남은 바퀴가 한 개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 많던 바퀴를 누가 다 써버린 거야? 그거야 레오 박사님이 이상한 거 만든다고 다 써버린 거지. 박사님한테 혼나려고 그래? 가만. 바퀴가 없으면 훔쳐오면 되지. 역시는 천재야. 어레 어레요. 뚱뚱 치킨, 지금 당장 마을로 출동. 네, 네 레오 박사님. 어머, 론, 킥보드 새로 샀니? 아빠한테 선물 받았어요. 우와, 우리도 태워주라. 안 돼, 내 거야. 나만 탈 거라고. 랄라랄라랄라랄라. 선생님, 어떡해요? 바퀴를 훔쳐가요. 그게 무슨 얘기니? 아니, 바퀴가 다 어디로 간 거야? 어? 로우는 치사하게 태워주지도 않고. 나도 우리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 거야. 그런데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지? 올 시간이 넘었는데. 어머, 바퀴가 어디로 갔지? 바퀴가 사라졌잖아. 빨리 배달 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마을에 바퀴가 모두 사라졌어. 자동차들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우리 학교 버스 바퀴도 사라졌어요. 그리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이제 이 마을의 바퀴는 모두 내 거야. 응? 한 개도 놓칠 수 없지. 뚱뚱 치킨. 네, 레오 박사님. 어떠냐, 이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이. 저런 고물로봇 하나도 안 멋있어. 내 킥보드 바퀴 당장 돌려줘. 고물? 버리장머리 없는 꼬마 같으니.
없어? 응, 난 괜찮아. 슈퍼제, 또 나를 방해하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어? 가더라, 떼글떼글 바퀴. 어서 피해. 몸이 꽉 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떡하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몸을 쭉쭉 늘리자. 몸을 쭉쭉 늘리려면 호박이 필요하지. 호박의 식이섬유, 우유의 칼슘,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호박 한 개. 신선한 우유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호박 스프. 슈퍼 냠냠 파워! 허리 쭉쭉 늘리기! 예! 좋았어!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어라! 어떻게 빠져나왔지? 요리조리 잘 도피하는군. 그렇다면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엄청 크다. 슈퍼제, 저 커다란 바퀴가 마을에 부딪히면 큰일이 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해. 알았어요. 이건 피하지 못할걸. 받아라, 초강력 떼글떼글 바퀴. 질 수 없어. 슈퍼 냠냠 파워, 몸 쭉쭉 튕겨내기. 안 돼. 슈퍼제. 슈퍼제. 자, 다 고쳤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저씨. 역시 우리 아빠는 못 고치는 게 없다니까. 제, 아까 나 혼자만 타려고 욕심부려서 미안해. 자, 먼저 타. 우와, 진짜? 야호! 그럼 전속력으로 출발! 우와, 제, 같이 가! 시사요.
한 마리였는데. 뚱뚱 치킨. 청소는 잘하고 있겠지. 네, 레오 박사님. 어디 보자. 비어 있잖아. 너희 여기 있던 곰팡문 못 봤어? 못 봤는데요. 도대체 어디로 갔지? 아직 실험 중인 몬스터라 쓰레기라도 먹으면 큰일 나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상한데. 잘 비켜. 이건 곰팡문. 가져와. 넘치다이야. 당장 창 밖으로 내보내버려. 슈퍼제 출동이다.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저리가! 누나! 룬! 슈퍼제! 내가 도와줄게! 이건 곰팡문이야. 곰팡문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좋아하지. 쓰레기나 상한 음식을 먹고 빠르게 번식하는 게 특징이야. 왜 이런 몬스터가 마을에 나타난 걸까요? 슈퍼제! 무슨 일이야?
죽음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면역력을 키워 곰팡몬에게서 탈출하자. 면역력을 키우려면 양파가 필요하지. 양파의 글루타치온,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땅의 기운을 듬뿍 받은 양파 한 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세 큰술. 슈퍼 냠냠 그릴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양파꼬치. 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간다. 물대포 발사. 그래, 쟤 고생했네. 어머. 그렇게 씻기 싫어하다니. 야, 가려워. 빨리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해. 얼어붙은 수영장. 오늘따라 유난히 덥네. 아, 응? 야호! 어휴. 도대체 이 쓰레기들은 다 뭐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야? 어? 이거 다 치울 때까지 아이스크림 금지예요.
저는 친구들이랑 수영장에 가기로 해서 나가볼게요. 어? 잭, 설마 아빠 혼자 두고 도망치려는 건 아니지? 그게... 이렇게 더운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어대는 거야? 좀 더 세게 하지 못해? 일단 상단 이 정도는 피해야지. 듣기 싫어. 저 녀석들의 웃음소리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그게 있었지. 이걸로 녀석들의 웃음소리를 전부 알려주마. 오래요, 오래요. 큰일이야, 어떡하면 좋지? 비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수양복 입은 내 모습이 너무 예뻐서 다들 나한테 반하면 어떡하지? 역시 코코넛 주스다! 아! 미끄럼 타러 가야지! 그럼 신나게 출발! 이게 뭐지? 도와주세요! 오래요, 오래요! 이제 너희들의 웃음도 끝이다. 뚱뚱치킨, 얼음총으로 전부 알려버려! 네, 레오 박사님! 멍청한 녀석들! 그냥 가만히 있어! 나한테 쏘면 어떡해! 수영장에 사건이 생겼어. 어머, 모두 다 얼어버렸잖아. 저건 레오 박사예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이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이 어딜 도망치려고. 어떡해, 우리도 얼어버리겠어. 그대로 알려주마. 얼음총 발사. 당장 멈춰.
얘들아, 괜찮아? 슈퍼제! 또 온다 왔냐? 예.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에 모두가 다들 얼어버렸잖아. 너도 같이 알려주마. 휴. 그렇다면 간다. 슈퍼제! 실수. 이번엔 진짜로 가만두지 않겠다.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누굴 어떻게 한다고? 너들 도망치려고. 안 돼! 큰일이야! 발이 얼어붙었어! 어떡하면 좋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얼음을 깨뜨리자! 얼어버린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마늘이 필요하지! 마늘의 스코르딘인, 꿀의 아미노산, 바게트의 식이섬유를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마늘 두 개! 달콤한 꿀 한 스푼! 먹기 좋게 차! 자른 바게트!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마늘 바게트! 슈퍼냠냠 파워! 좋아! 이제 미끄러지지 않아! 어림없다! 뭐야! 얼음통이 안 통하잖아! 어떠냐? 레오 박사, 이젠 소용없어! 어서 포기해! 안 되겠다! 합체! 얼음 대포! 아니! 어디 한번 피해보시지! 슈퍼제, 얼음판을 깨뜨려 레오 박사를 빠뜨리자! 알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야? 슈퍼 냠냠 파워! 안 돼! 두고보자 슈퍼제! 더울 땐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당신, 여기서도 아무데나 아이스크림 껍질을! 두 명의 슈퍼제! 얼굴이면 얼굴, 성격이면 성격! 나보다 잘난 곳 하나 없는 녀석이 신문에 나오다니! 도대체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하지만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준비해 둔 게 있지.
나의 위대한 발명! 슈퍼잭이 나타났다! 나의 위대한 발명품 다크잭을 소개하지. 슈퍼잭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 신발이 있으니 슈퍼잭도 피할 수 없을 거야. 다크잭! 온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어 슈퍼잭을 골탕 먹이고 와라! 알겠습니다, 레오 박사님. 슈퍼잭, 어디 한번 혼쭐나봐라. 오래 오래 거기로 나가면 어떡해? 아빠!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스토리아의 영웅 슈퍼잭, 위험에 빠진 마을을 구하다? 어때요? 어? 정말 대단하죠? 역시 내 아들이야. 잭, 신문에 난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져야지. 자, 아빠랑 같이 양배추 좀 따다 줄래? 저녁 때 맛있는 양배추 요리해줄게. 오, 우와! 에이, 스토리아 영웅은 더 멋진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전 마을 순찰하고 올게요. 아니... TV에 나온 슈퍼잭 봤어? 봤어 봤어. 정말 멋있더라. 다음에 만나면 같이 사진 찍자고 해야지. 나도 나도. 다들 내 얘기만 하고 있잖아. 어? 우와! 룸,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다 슈퍼잭 때문이라고. 저게 무슨 소리지? 스토리아의 최고 영웅 슈퍼잭에게 맡기세요. 어머, 고마워요 슈퍼잭. 주문하신 토마토 주스 나왔습니다. 이 슈퍼잭이 직접 만든 거니 더욱 맛있을 겁니다. 와, 고마워요 슈퍼잭. 길거리 청소는 이 슈퍼잭이 도와드리죠. 고마워요 슈퍼잭. 어? 하나 둘. 슈퍼잭. 정말 예쁘게 나왔네. 메롱 메롱. 이게 뭐야? 어? 마을에 사건이 생겼어. 아니, 저건 슈퍼잭이잖아. 네? 응. 아, 전 여기 있는데요. 그럼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구지? 그리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떨어지겠어. 누가 좀 도와줘요. 쯩! 여러분의 친구 슈퍼잭이 도와드리죠. 우와, 고마워요 슈퍼잭. 나는 스토리아 최고 영웅 슈퍼잭이다. 메롱 메롱. 위험해요.
도와준다더니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아, 아니 그게 무슨... 저기 있다! 어? 슈퍼제!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다니!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 정말 실망이야! 잠깐만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가짜 슈퍼제기 한 짓이라고요! 가짜 슈퍼제기 어디 있어?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아이고 재밌어! 더욱더 슈퍼제기를 구박해라! 오래 오래 요! 어떡하지? 아! 저기 있다! 이태! 이 가짜! 이런 못된 장난은 당장 그만둬! 너 때문에 내가 누명을 썼잖아! 아니, 슈퍼제기 두 명이잖아! 메롱 메롱! 싫은데?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당장 멈춰! 메롱 메롱! 너무 빨라! 거기 멈춰. 레오 박사님한테 자랑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슈퍼제게 속도를 높이자. 다리의 속도를 높이려면 적양대추가 필요하지. 적양대추에 비타민C, 올리브오일에 불포화지방,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적양대추 한 통. 하! 올리브오일 90ml. 호!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삶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적양배추 샐러드! 이제 그만 멈추는 게 좋을걸? 절대 못 빠져나간다! 엄청 빠르잖아! 슈퍼 냠냠 파워! 좋았어! 또 슈퍼제기를 당하다니! 다음번엔 꼭 혼쭐을 내줄 거야! 두고 보자, 슈퍼제! 아빠!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까는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니? 앞으로는 작은 일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요! 맛있는 양배추 요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요! 야호! 맛있겠다! 아빠, 응? 빨리 들어가요. 그래. 내 노래를 들어봐. 아,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거기서. 개굴개굴개굴이 노래 불러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쟤! 이렇게 모기만 한 소리로 부르면 어떡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팀이 1등 할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으면서. 그게 막상 무대를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조금 있으면 리허설인데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해. 얘들아, 어? 꼭 1등이 아니어도 모두가 함께 즐겁게 노래한다는 게 중요한 거란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 최선을 다하면 돼. 선생님. 뚱뚱 로커 물. 좋아. 이 상태라면 우승은 내 거야. 역시 레오 박사. 아니 로커 레오님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자랑 리허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에헴, 드디어 내 차례군. 그럼 노래를 시작해. 여러분, 즐길 준비 됐습니까? 네! 내가 내게요. 천재 로커! 내가 누구? 천재 로커! 아, 저기 리허설이니까 진정 좀 하시고. 참가자분, 그렇게 소리치지 마시고. 경비원, 당장 끌어내세요. 왜 이래?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이거 다 노래를 까! 로커 레오님! 자, 그럼 다음 참가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차례야. 얘들아, 잘해! 자, 시작해주세요. 안 들리는데 좀 더 크게 불러주세요. 네.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 불러요.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잭.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잖아. 넌 할 수 있어. 아이, 선생님. 뭐야 저건? 감히 나의 노래 실력을 몰라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엄청나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참가자들이 모두 시끄러워하잖아!
어우 슈퍼잭, 너도 내 노래를 들으려고 온 거야. 시끄러워. 뭐? 시끄럽다고? 너도 진정한 음악을 모르는군. 그렇다면 너를 위해 특별한 노래를 불러주지. 스피커 소리 올리고. 자, 간다. 내 심장, 내 영혼, 이별의 아픔을 내리네.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노래 성격.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목의 힘을 강화시켜 레오 박사를 물리치자. 목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양상추가 필요하지. 양상추에 비타민 C, 치즈에 칼슘, 후추에 피페린을 조합한다. 오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양상추 한 개, 신선한 치즈 100g. 천연 후추 약간, 토르티아 빵을 차례차례 접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양상추 토르티아. 소리파동으로 없애야 해. 레오 박사보다 더 큰 노래를 불러서 소리파동을 없애버리자. 노래요? 노래 부르는 건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감히 내 노래 실력을 무시했겠다. 너에겐 특별히 내 애창곡을 불러주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안 돼!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잖아. 넌 할 수 있어. 그래, 해보는 거야. 레오 박사, 이제 너의 노래소리에 지지 않아! 흥! 어림없는 소리! 최고 볼륨으로 공격! 참가자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 불러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서 밤새도록 불러도 멈추지 않네.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 불러요. 풀어봐, 저주피리. 고생고생해서 겨우 찾아냈네. 빨리 레오 박사님께 갖다 드리자. 그런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절대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엄청난 보물이 아닐까? 어? 어? 에? 필이잖아. 별로 보물 같아 보이지 않는데. 우와, 정말 잘한다. 내일 리코더 시험도 문제 없겠는걸? 나도 너희처럼 잘 볼 수 있을까? 그럼, 열심히 연습하면 응?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로안, 너무 시끄럽잖아. 좀 제대로 불어봐. 이게 뭐 어때서?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연습해보자. 뭐? 연습? 그래,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예쁜 소리가 날 거야. 잘 봐. 재미없어. 론. 에잇,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 연습 같은 거 안 하고도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 뭐지? 특이하게 생긴 필이네. 어디? 우와, 마술필인가 봐. 이것만 있으면 내일 시험도 걱정 없겠어. 도레미 파솔, 드디어 자유다. 나의 아름다운 연주로 온 세상을 신나게 만들어 볼까. 피자 나왔습니다. 어? 아, 몸이 저절로 움직이잖아. 아, 내 피자! 도미 솔도! 다들 모여서 나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어라! 마을 주민들이 무언가를 따라가며 춤을 추고 있어.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저도 길이를 잃어버리다니. 이것저것 다 실험해 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빨리빨리 찾지 못해. 야, 저기 피리가 깨어났잖아. 절대 저 소리를 들으면 안 돼. 뚱뚱 치킨, 당장 피리를 빼앗아.
어디로 간 거야? 레오 박사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피리 소리를 들어버렸잖아. 모두 신나게 놀아보자고. 당장 멈춰. 옷을 입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호! 아직도 나의 연주를 듣지 못한 불쌍한 자가 있군. 자, 잘 들어봐라. 이게 뭐지? 아빠, 론이 이상해요. 저건 저주 피리야. 피리 소리를 듣게 되면 영원히 춤추며 피리 소리를 따라간다고 하더군. 론은 피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게 분명해. 슈퍼잭, 절대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 안 돼. 몸이 멋대로 움직여. 어려, 어려. 레오 박사? 슈퍼잭, 너도 피리의 저주에 걸려버렸구나. 나도 걸려버렸지만. 뚱뚱 치킨, 빨리 이 저주를 풀어봐.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목청을 키워 피리 공격에서 벗어나자. 목청을 키우려면 대파가 필요하지. 대파에 비타민 A, 소고기에 단백질, 간장에 칼륨을 조합한다. 오이야! 땅의 기운을 듬뿍 받은 대파 한 개, 소고기 300g, 간장 20ml,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빠르게 볶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대파 고기볶음! 롬!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봐. 어디? 정말 되네? 그것 봐! 차분히 연습하니까 잘 되잖아. 우리랑 같이 연습해볼래? 좋아!